건강방송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건강방송을 하고 그것도 야외에서 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실내에서 조그만 방에서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유기한 유튜버의 자택에 우리 89세 노익장 유기한 유튜버의 안방에서 이 안방이 그렇게 크고 넓은 방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방인데 푸조 2차 성동구에 있는 푸조 2차 아파트 210동 1002호가 우리 유기한 유튜버의 자택입니다. 89세 유튜버죠. 동안의 유튜버. 그런데 안방에 보면은 나름대로 조명기구도 사놓고 뭐 이제 왜냐면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아주 양질의 영상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가지 준비를 했죠. 지금 뭐 조명을 켜는데 조명 켜는 게 되려 저는 불편합니다. 끄셔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만 꺼보세요. 네. 예, 됐습니다. 한 개 켜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유기한 유튜버에 동영상을 찍고 있고, 저는 지금, 저는 라이브를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판서 강의, 이제 화이트보드를 놓고, 이제 글을 써가면서 하는 강의를 판서 강의라고 하잖아요. 판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유기환 유튜버께서 원고를 저한테 줬어요.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시험 방송을 했다. 그런데 유영선 유튜버가 한번 내 방송을 대신에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째, 제목이요. 제목이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 여러분 다들 행복하게 사시죠? 예,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행복하게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누가 행복하게 사는 법이냐면 이 방법은 유기한 유튜버가 89세인데 금년에 본인이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고생고생하고 살아왔지만은 지금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하는 그런 사는 법입니다. 예. 네, 그런 사는 법이에요. 첫째는 그런데 이 우리 유기한 유튜버가 이 원고를 딱 썼는데 참 재밌게 썼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일 수도 있고 다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멋지게 써줬단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네, 유기환 유튜버님의 그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저는 그 들어보시니까 조금 옛날에 강의 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건강해야 된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건강하면, 건강 안 하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예? 아니, 돈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일도 못 하잖아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셨어. 세 번째,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 스트레스. 그러면 여기는 스트레스는 없어야 되고 돈은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제가 OX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맞죠? 예. 근데 네 번째는 욕심은 어째야 된다? 욕심은. 욕심은 이 양반 우리 유기한 유튜버의 얘기를 내가 그동안에 쭉 들어왔고 같이 유튜브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기한 유튜버님의 생각과 사상을 제가 좀 압니다. 욕심은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욕심은. 그런데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유기한 유튜버님의 생각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다 가로를 열겠습니다. 저는 있어야도 되고, 없어야도 되는데,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올려놓기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유기한 유튜버님의 원고에 좀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실천을 하고 계셔. 우리 오늘 어저께도 저한테 저기 현미를 10kg짜리 하나 현미를 따끈따끈한 현미를 우리 집으로 배달을 해줬어요. 우리 유기한 유튜버가 지금 제 앞에 그 저기 촬영 감독처럼 손짓도 하고 발짓도 하면서 발짓도 하면서 지금 촬영 감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를 하는데. 그런데 욕심을 그동안엔 욕심 많이 내고 살라고 돈 벌려고 하등바등 애도 많이 썼는데 이제 노후를 살면서 보니까 하하. 내가 욕심 부리면서도 남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도움도 많이 주고 했는데 그렇게 남한테 도움을 주고 내가 베풀었던 것은 내가 좀더큰 이익을 창출하고 더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베풀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조건 없이 봉사하고 내 계산 없이 내 마음에 들고 정말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내가 선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사업할 때는 남한테 선물을 하고 베풀어도, 남한테 선물하고 베풀어도 계산이 있었어, 계산이. 그런데 지금은 계산 없이 베풀고 싶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욕심은 이제 내려놓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 유기한 유튜버는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제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기도 하지만은 욕심을 더 크게 부리고 살기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선한 욕심.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유기한 유튜버께서 89세인데도 청년처럼 살면서 선한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밤잠 안 자고 책을 보고 유튜브하고 또 유영선이한테 뻑하면 전화도 하고 유영선이한테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그러면서 나를 엄청 추겨 세워주고 칭찬도 해주고 왜냐하면은 유영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나름대로 또 깨달은 바가 있어. 그래갖고 베풀어도 주고 싶고 아, 유영선이 이 녀석을 활용을 잘하면 내가 노후에 꼴까닥 돌아가기 전에 진짜 큰 좋은 일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어쩌면은. 그래서 선한 욕심은 이제 유기한 유튜버가 더 키우고 있는 거라. 쭉 올라가도록. 딴딴딴딴딴딴딴딴 뿅! 하고 더 선한 욕심, 남을 위한 욕심. 그래서 요즘에 이집 아드님은요, 이집 아드님, 남종 씨라는 사람은 아빠를 닮아가지고, 아파트, 당신 아파트, 여기가 210동이거든요? 서울숲 2차 프로죠? 210동인데, 210동 동에 청소를 하는 아줌마가 계셔. 근데 그 아줌마는 80세가 넘은 할머니 아줌마야. 그런데 건강이 좋으셔가지고 청소하는 일을 하시면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이 중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아 형님 감기 나오면 저 기침 나오면은 마음껏 기침하세요. 네. 그래서 그 아드님이 중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기한 유튜버님 사시는 210동에
청소 봉사하시는 할머니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는데 할머니가 청소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유남종 아드님이 노모님 두 분을 모시고 가사일을 다 담당해서 하고 뇌물을 다 하면서 중병에 힘들어하시는 노모님 다 뒤처리 뒤치다꺼리 다 하시면서도 틈을 내 가지고 아파트 청소 봉사하는 그 할머니를 도와서 아파트 층층마다 현관마다 청소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 실험 방송하면서 저 옛날에 좀 강의도 이런저런 강의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비판 강의를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 통일 사상을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정말 오랫동안 강의를 안 했는데 이제 우리 유기한 유튜브 만나가지고 시험 방송을 하라니까 아 이거 판서 강의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 참 이것도 인연이고 참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유남종 우리 유기한 유튜브 아드님 유남종 아드님을 효자상에 우리 모두 추천하도록 합시다. 예? 우리 지금 이 방송은 제 구독자만 보시는 게 아니고 유기한 구독자님들 다 보시거든요. 지금 합동방송으로 하나는 동영상 방송 하나는 라이브 방송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이 다 같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남종 아들을 효자상으로 추천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강의가 좀 샛길로 나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유기한 유튜버의 행복하게 사는 법을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자기 것만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사들의 강의도 하고 아주 훌륭한 저술 강의도 하고 강의하는 거야. 아니면 공자님 강의도 하고 예수님 강의도. 예수님 강의하는 게 목사님이고. 그렇죠? 예. 건강. 두 번째 돈. 세 번째 스트레스는 없어야 된다는 건데 스트레스 정말 없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니까. 나중에 이 스트레스 하나만 가지고도 강의를 10시간 이상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 유기한 유튜버가 주장하는 행복하게 사는 법, 1, 2, 3, 4, 5는 무엇이냐? 다섯 번째는 일을 해야 된대요. 이거 맞는 말이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정년퇴직했으니까 마냥 산에만 가고 마냥 여행만 다니고 마냥 맛있는 것만 먹고 마냥 그림만 그리고 마냥 노래만 부르고 그렇게 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유튜버는. 근데 그 일을 찾은 게 뭐냐면 이 양반은 유기환 씨는 뭐를 일 찾았냐? 안 늙는다. 유튜브를 찾았다 이 말이야. 유튜브. 그래서 근데 이 유튜브를 그냥 할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시겠다는 거야. 죽는 날까지. 예? 늙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나이 먹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제 그만. 그게 아니고 죽는 꼴가닥 하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일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예요. 예. 우리 유기한 유튜버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연탄장사 20년, 부동산 중개 25년, 살 만큼 살 나이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 생애를 보내면서 내가 뭔 세상에 봉사할 게 없을까? 베풀 게 없을까? 할 일이 없을까를 찾다가 유튜브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남의 말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그 사진도 하나 보여줍시다. 이렇게. 우리 유기한 유튜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유기한 유튜버님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자신을 홍보를 해야 돼. 맞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을 홍보하는, 그러면 내가 나를 홍보하는 것이
내가 빚값은 쩍확 내고, 내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인간의 욕구 속에는 내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가장 소중하죠. 네. 그러기 때문에 나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온 이 생애의 경험과 체험, 그리고 정말로 시대에 따라서 내 나이에 따라서 세월을 보내면서 깨달은 바, 느낀 바,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더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자기를 홍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진이죠? 우리 구독자님들 보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우리 유기한 유튜버님들 구독자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분들은 많이 못 보셨어. 유기한 유튜버가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산동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비닐하우스촌, 판자촌, 집결되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산동네,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사시던 데에서 여기에서 연탄장사를 20년을 해서 나중에 이제 연탄장사 20년의 스토리도 이제 가끔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25년 동안 부동산을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산동네를 없애서 개발을 하고 하면서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연탄장사를 딱 해야 될 시기에 연탄장사를 하셨고, 그리고 또딱 맞는 시기에 부동산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시고, 그리고 자주 얘기하지만은 내피파는 생활, 예? 외식도 삼가하고 술 커피도 삼가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그 생애, 이제 마무리 인생을 보내면서 지금 89세지만은 내가 그랬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세까지 유튜브 신나게 잘 해야 된다. 나를 만났으니까 가능하다. 할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자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KBS 6시 내 고향에 아침마당 아침마당인가요? 쌍쌍 파티. 쌍쌍 파티에 갔어요. 쌍쌍 파티. 내가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촬영 감독 유기환 유튜버가 안내를 해주네요. 이때 쌍쌍 파티에 같이 가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이건 유기환 유튜버가 노래도 부르고 자기 자랑도 하고 했던 사진이죠. 그 다음에 또 사진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이 아나운서 이름이 김 누구더라? 김. 예. 지금은 이 아나운서가 이 프로를 그만뒀단 말이 있는데, 저랑 같이 기념 촬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양반이 또 6시 내 고향에 출연을 했는데, 6시 내 고향에, 아니, 예, 6시 내 고향에 출연했을 때도 제가 KBS에 같이 갔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번에, 이 동네가 금호동이죠? 금호동에 무쇠막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도레자랑에 짠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 유기환 유튜버가 무슨 상을 받습니까? 스타상. 부른 노래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걸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유기환 유튜버의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법이에요. 지금 이거 이 자기 자랑은 이것도 자기 자랑도 받아줘야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힘들었지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죽는 날까지 하는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다 유익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유기한 유튜버의 생각,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 이렇게 안 살아도 또 행복하게 살수 있어 하는 것도 있겠죠? 1. 건강. 이거는 절대. 2. 돈. 이것도 절대. 그러나 이 돈은 크고 적은 것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그죠?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스트레스는 없어야 된다. 그런데 스트레스도 무풍지대, 스트레스 제로지대가 되면 안 됩니다. 나를 약간의 스트레스에 노출시켜야 돼. 어떤 일에 도전도 하고,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세워서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인생. 그러려면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동해바다에서 정어리를 잡아가지고 서울로 수송을 해 오려면은 꼭 정어리 탱크에다가 오징어 한 마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어리가 안 죽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무풍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고, 무풍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고, 아주 이상적인 스트레스는 스스로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은 뭐라고요? 욕심은 우리 유교한 유튜버님 완전히 내려놓자 했는데 본인 생각도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맞기도 하고 틀리도 하다.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올려놔야 된다. 그것이 선한 욕심은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뭐였다고요? 우리를 일하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 우리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 노인네들이 안방차기나 하고 무슨 궁상이나 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구독자 중에서 노인분들이 많으셔. 나 같은 비슷한 노인네들이 이걸 많이 보고 계실 거라. 지금 젊은 애들은 보다가 아이고 저 할아버지 지금 잔소리 많이 하네. 아이고 재미있네. 아이 나 바빠. 그러고 듣다가 마시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면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우리 유기한 유튜버의 행복하게 사는 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2차 유형설의 실험 잠깐만. 방송을 마치도록 조금 아니,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읽을게. 잘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촬영 감독 읽겠는데 나왔어요. 제가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건강. 조금 와서. 아니, 예. 건강은 식생활과 운동, 생활 습관이며 잠을 잘 자야 된다. 식생활은 더 가까이. 통곡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예, 잠을 잘 자야 된다. 예, 그리고 운동은 매일 해야 된다. 맞아. 예, 날 좋은 날만 하지 않고 매일 해야 된다. 두 번째 돈은 내가 필요한 돈이다. 많아도 또 적어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있으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 많아도 좋아. 아주 예, 많아서 큰일, 좋은 일에 많이 쓰면 돼. 그리고 다음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 근심, 초조, 불안한 생활을 하면 행복하게 살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으로 나는 만족하다 생각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거지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 꼭 본인이 행복하면 돈이, 예, 행복한 것이지. 그렇죠. 예. 본인이 돈이 많고 적고 뭐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다음은 욕심을 버리자는 것은 과욕은 버리자는 것이지 맞아요. 소욕은 필요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일도 하고 운동도 하지요. 그렇죠. 욕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욕심은 저는 아주 많이 컸으면 좋겠어. 아, 선한 욕심. 예, 그렇죠. 일은 늙었다고 나는 일을 할수 없다. 나는 걷지 못한다 하지 말고 일단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운동을 되죠.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운동이 안 하는 날 인생은 끝장나는 끝이다. 것입니다. 예, 예. 맞아요. 예, 이렇게 저게 예,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활 신조, 행복 생활 신조는 첫째, 부지런하게 살자. 즐겁고 명랑하고 웃으면서 살자. 아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자. 어이. 예. 네 번째는 적극적, 긍정적, 창조적으로 살자. 그리고 정직하게 살자. 희용 있게 살자. 이것이 모두 저희 생활 신조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시험 방송을 했습니다. 아, 박수! 행복하게 사는 법. 써놓은 것은 잘해.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만 끝이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많이 들어왔죠? 우리 저, 우리 유기한 유튜브께서는 동영상으로 찍으셨는데, 제 방송에는, 빅비디오? 영어로 왔네요. 아베. 이야기 있었어요. 어메가 있어야 살지, 어머니가 있어야 살지라는 뜻인 것 같아요. 빅비디오.